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 지금 제품 자료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품 자료 모델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정의된 제품 자료 구조와 관련 연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는 그 자료 구조, 컴퓨터에서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제품 자료 구조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단지 적용 분야가 제품 자료,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냐만 바꿔놓은 겁니다. 즉, 컴퓨터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 구조라는 게 필요한데요. 자료 구조는 정보를 컴퓨터 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속성과 객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료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진 자료로 표현할 거냐, 그런 걸 하고요. 그 자료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연산,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처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품 자료 모델이란 것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에 제품 정보를 집어넣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제품 자료 모델은 결과적으로는 컴퓨터 자료 구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제품 자료 모델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제품 수명 주기 동안, 그러니까 제품의 설계, 생산, 고객 지원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 어떤 구조에 담을 것이냐.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동안에 생성되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자료 모델, 자료 구조다. 그게 제품 자료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LM은 제품 정보 시스템 기반 제품 자료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PLM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도구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죠.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저장하고 굉장히 또그 대상이 저장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자료 구조 문제로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제품 자료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 자료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냥 PLM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 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점점 더 정보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뭐 빅데이터, 기계학습 그런 것들을 가만히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동화가 되거든요. 근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대상이 정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컴퓨터 안에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료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품 자료 모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용어와 개념의 통일입니다. 생각보다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같은 기업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하는 일에 따라서 굉장히 용어와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어떤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 용어 자체가 맞지 않아서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면 명시적으로, 그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정확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용어와 개념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의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일반적인 속성을 서로 다른 조직이 공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그 속성 값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부서들끼리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끼리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품 정보 전체에 대한 통합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관점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기본 베이스 자료 구조가 있고 그것
것들의 조합을 만들다든지 일부만 보면서 이제 각각의 관점을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품 자료 모델을 로서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일관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각의 제공이 돼도 일관되게 제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일관된 통합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다양한 관점의 제품 자료 통합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제품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그 정보들이 그냥 설계해서 만든 게 설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뭐 생산도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도 보내줘야 되고요. 부품 공급하시는 분들한테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 전체적인 제품 자료 모델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굉장히 혼선도 많고 어렵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제품 자료 모델, 즉 정보에 대한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쪽 부서랑 공유해야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설계나 기업 안에서는 제품 자료 모델을 보고, 아, 자료 모델 중에 이 부분을 공유해야겠다, 이 부분을 줄수 있다, 이 부분은 뭐 보안을 위해서 감추겠다,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합 매체입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한데, 요거의 다른 점은 우리가 어떤 정보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특히 설계 정보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응용 시스템들이 그 설계 정보 시스템들의 인터페이스 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저희 프로그램에 주세요. 뭐 저희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세요. 저희 출력을 그쪽에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도가 역시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제품 자료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서나 사람들 간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어떻게 어느 자료를 줄 거냐를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둘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지 추후에도 어떤 유지 보수라든가 또는 어떤 보안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통합되고 일관된 제품 자료 표준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자료 모델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위한 정보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제품 자료 모델을 컴퓨터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볼수 있도록 정의를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모델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컴퓨터에 사용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의하면 이것들이 다른 표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끼리의 표준, 업무 표준, 그런 거에 쓰는 표준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표준들을 만들어내면, 사람이 사용하는 표준들을 만들면 그 표준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고 일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에서 어떤 표준화 작업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을 만들고 그걸 잘 관리하면서 거기서부터 필요한 표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구체화되고 일관된 그러한 표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제품 자료 모델하고 차이점은 통합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생성되는, 즉 신제품 개발하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자체가 고유 명사처럼 됩니다. 저희 과정에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제품 그 개발 프로세스, 설계 변경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그러면 제품 수명 주기상에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PLM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PLM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우리가 이해한다든가 확보한다든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PLM을 공부하는, 이해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다양한 뭐 정보 기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속하는 앞에서 배운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 전체 수명 주기를 지원한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잘 그런 제품 수명 주기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할 거냐.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PLM을 이해하는 목적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고 그 모델들이 각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알고 있으면,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정에서는 우리 과정 고유의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한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정, 다섯 개 과정을 그 제품 자료 모델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도 한 과정에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블록을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각 단계에 생성되는 정보들을 다른 정보들,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다른 정보랑 이렇게 연관돼서 쭉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그 퍼즐이 다 맞춰져서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총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제품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duct Configuration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랫부분에 연결돼서 조립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Assembly Structur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구조,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가 합쳐져서 그 우측에 보면은 제품 관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Product View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엔지니어링 체인지, 설계 변경이라는 게 그걸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이 각각 굉장히 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앞으로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품 개발의 각 단계별로 여기서 사용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그 요소가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각 단계를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제품,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의 각 요소를 다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설계 변경까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 변경, 이제, 그 상품 기획, 제품 기획,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생산 준비,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을 또 다루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을 다루면 사실은 모든 제품 개발 과정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정 중에 제품 자료 모델에 각 관련된 부분을 쭉 다루고 그것들이 연관관계를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다 끝나면 그때까지 배운 모든 제품 자료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으로 만들어진 요 그림은 그냥 껍데기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죠. 껍데기만 보여드리고 거기에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각 단계, 제품 개발 다섯 가지 단계를 쭉 거치면서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서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설계 변경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PLM이 어떤 제품 자료를 가지고 제품 수명 주기 동안에 어떻게 그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번 과정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어떤 목표라고 그럴까요? 목표가 될수 있고 그것들이 과정 전체를 쭉 거쳐서 완성되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설계 변경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는 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그 각각의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시작될
제품 기획부터 시작될 전체 과정, 그 다음에 설계 변경까지 그런 과정 중에 이 각각의 이 제품 통합 제품 자료 모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